솔레노돈. 솔레노돈과에 속한 솔레노돈은 현재 두 개 종이 남아있고 쿠바섬과 히스파니올라 섬에서만 발견된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는 염소 냄새를 풍기는 분비샘이 있는데 궁금하다면 하비우에 맡아보는 것도 좋으며, 고소당할지도 몰라. 식단은 주로 곤충이나 무척추 동물, 과일이나 식물의 뿌리도 뜯어먹는 잡식성이며, 비정상적으로 유연한 주둥이를 가지고 땅을 후벼대며 먹이를 찾고, 몇 안 되는 독이 있는 포유류로 두 번째 아래 앞니에 독샘과 연결되는 홈이 있어 뱀처럼 독을 주입할 수 있다. 유두의 위치가 특이한 곳에 있는데 엉덩이 근처에 두 개가 있고, 어미를 쫓아 새끼는 길안내를 받기 위해 이것을 잡고 다니기도 하여 만약 세 마리의 새끼가 태어날 경우 한 마리는 죽을 가능성이 높다. 코딩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어기적거리는 걸음걸이 때문에 솔레노돈은 포식자에게 쉽게 시비를 걸리지만, 위협을 받으면 매우 화를 내고 물어뜯거나 강력한 발톱으로 산온철조를 시전한다. 끝.